오늘은 이생요리 특집. 이생요리 특집에 제가 오늘 다 처음 만들어 보는 요리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쫄면입니다. 네, 쫄면이란 면을 이렇게 삶아서 야채에 양념장을 만들어 집에서 해 먹어 보는 건 난생 처음입니다. 그리고 김말이도 제가 처음으로 해 봤는데 좀 특이하게 불닭볶음면, 당면을 넣고 김말이 튀김이란 게 아니라 당면을 넣고 한번 불닭볶음면 튀김을 한번 해봤습니다. 불당면 김말이 튀김을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냈는데 우선은 일단은 쫄면부터 네,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쫄면의 생명은 탱탱한 면발과 불지 않는 맛있는 야 누가 시루떡 시켰냐? 야, 누가 시루떡 시켰어? 어? 햄버거야? 네,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면을 만들 때 이미 그 전분을 없애도록 빡빡 헹궜기 때문에, 네, 다시 비비면 금방 비벼집니다. 비벼진 다음에, 왜안 비벼지는 거야? 약간 약간 떡볶이 느낌의 떡볶이 느낌의 쫄면. 이게 배에 들어가면 한 3X 라지로 불겠는데 그냥 떡볶이를 할 걸. 왜 쫄면을 했지?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쫄면 안 됐어, 쫄면 안 됐어, 불면 됐어. 와. 와, 인절미. 여러분, 그 초장 맛 인절미. 초장 맛 인절미 먹는 것 같아. 내가 쫄면 한번더 하면 내가 쫄면 한 번만 더 하잖아? 나 진짜 슈렉이다. 내 자신을 내가 슈렉이라고 부를게. 와, 그 여러분 그 식당에서 파는 쫄면이, 2,500원짜리 식당에서 파는 쫄면이 진짜 맛있게 하는 거네. 어? 그 식당에서 파는 2,500원짜리 쫄면이 진짜 맛있게 하는 쫄면이야. 테리야! 테리 맘마! 오늘 특식이다, 테리야, 맘마. 자, 여러분, 김말이, 네, 김말이. 네. 오늘 그래도 바삭바삭하게, 네, 불닭볶음면 안에 불닭볶음면을 넣어갖고 이렇게 튀겨봤습니다. 야, 해먹어. 성공이다! 해먹어! 와, 이게. 여러분, 김말이 튀김 맛의 그 고유의 맛을 가지고 있고, 김말이 그 튀김 맛의 고유의 맛을 가지고 있고, 김말이가 느끼하잖아. 어? 김말이가 느끼하잖아. 그 불닭 소스의 그 매콤한 맛이 그 느끼함을 확 잡아줘. 그래서 이딱그 중간이야. 그 맛이 딱 정확하게 중간에서 딱 아우러져. 안 매워. 이 느끼함을 잡으면서 안 매워. 절대 안 맵고 고소하고 담백하고. 와. 진짜 맛있다.
야, 이거 오늘 안 나왔으면 섭섭할 뻔했다. 이거 만약에 안 나왔으면 이거 먹었을 거 아니야. 저녁으로. 와. 아, 떡볶이. 떡볶이 했어야 돼. 마늘은 거짓말 아니야. 당면으로 한 것보다 훨씬 맛있다. 그리고 간이 딱 맞아. 간이 딱 맞아요. 나 이렇게 잘 튀겨줄지 몰랐어. 아, 안 느끼해 좋네. 일단 안 느끼해. 이 안에요. 그 불닭볶음면 맛에 맛이 나.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단면이야. 맛있다. 야채가 아주 역시 쫄면은 야채 맛으로 먹는 거야. 처음아. 술안주야, 술안주. 네. 레시피 간단합니다. 불닭볶음면을 여러분 일단 끓이세요. 면을 끓이고 약간 설 익었을 때 찬물에다 헹굽니다. 약간 설 익었을 때 찬물에다가 헹구신 다음에 불닭 소스를 뿌려갖고 비벼 놓습니다. 김가루 빼고. 그리고 김에다 김 펴갖고 불닭면 넣고 말아갖고 요 얼음물에다가 얼음에다가 튀김가루, 부침 튀김가루, 얼음물에다가 튀김가루 해야 반죽하셔갖고 걸쭉하게, 약간 좀 걸쭉하게 하셔야 얇게 입혀져요. 여러분 되직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핫도그 돼버려요. 이렇게 바삭하게 돼. 야, 이거 떡볶이에다 했었어야 돼. 아. 원래 내가 김말이 3개 이상 못 먹어, 밖에서 먹을 때도. 밖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 쫄면은 여러분 웬만하면 사먹는 게 좋아요. 네, 사는 게 맛있어. 불안했는데 성공했어. 달콤한. 아, 진짜야. 원래 3개 먹어. 느끼해서 못 먹어. 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떡볶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국물 떡볶이를 해갖고 거기다 무쳐 먹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쫄면 이거 인절미 쫄면 이거 괜히 해갖고 이걸. 아, 치즈요. 글쎄 치즈는 좀 모르겠어요. 좀 느끼할 것 같은데. 아, 떡볶이에다 먹었어야 돼. 야, 이게 조합이 내가 난 이제 내가 안 해본 거를 하려고 오늘은 사실은 나름 플랜을 짠 거야. 나름 좀 신선함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미안합니다. 쫄면 먹지도 못하겠어. 맛있다.
아, 안에 불당면이, 당면 대신 불당면이 들어갔어요. 요 김말이 안에 당면 대신 불당면이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 많이 먹으니까 느끼하다. 야, 떡볶이랑 했었어야 됐네. 여러분, 어쨌든 뭐 오늘 튀기는 거는 성공을 했어. 맛도 맛있고, 아, 술안주로 좋을 것 같아. 네. 내일은 뭐 할까? 내일은 추천받아서 해야겠어, 요리를. 아. 그냥, 한, 요리를, 한 200가지 가까이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 옛날에는, 방송 한 달 차까지는 아침, 점심으로 했거든? 아니, 점심도 했어. 12시에 와갖고, 방송하고 2시에 방송 껐거든. 애순 가기 전에. 똥깽이님께서 별풍선 한 개로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뭐, 국물요리 할까? 전골이나 탕, 찌개 뭐 이런 거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 모기님 어서 오세요. 모기님 어제 모기님 사진 봤었는데 네 바삭합니다. 아 근데 이제 술술 느끼하다. 오늘 사실은 먹방은 실패야. 요리는 어떻게 해갖고 만들어냈는데 먹방은 사실 실패네 여러분. 나는 그 빵 종류 배워서 나는 빵을 할 줄을 몰라. 안 매워요. 간이 딱 맞아. 아니, 모기님 잘생겼던데? 먹방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